20대 취업 준비생에게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한 뒤에 돈을 뜯어낸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. 사기를 당한 20대 청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이렇게 비슷한 피해를 본 취업 준비생이 4명이나 더 있었습니다. 원종진 기자입니다. 전문대를 나와 취업을 준비하던 22살 A씨에게 지난 3월 25살 한모 씨가 SNS로 말을 걸어왔습니다. 취직이 안 돼 좌절하던 A씨가 죽음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는데 한 씨가 동조하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. 직접 만난 자리에서 한 씨는 사업을 하는데 차량과 휴대폰을 마련하면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꼬드겼습니다. A씨는 2천만 원을 대출받아 중고 승용차와 휴대폰을 구입했고 한 씨에게 넘겼습니다. 한 씨는 A씨를 데리고 다니며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. 피해자를 운전을 하게 하고 채용된 직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제 운전도 하고 차도 생기고 직업도 생겼구나. 하지만 한 씨는 한 달도 안 돼 차량과 휴대폰을 팔아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. A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한 씨는 둘러대며 피했습니다. 아니 입금이 왜 안 되냐. 그럼 저한테 물어보시죠. 정말 낯설리면 아니지. 결국 A씨는 지난 4월 가족들에게 취직을 꼭 하고 싶었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. 한 씨는 다른 취업준비생 4명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뜯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경찰은 한 씨를 구속하고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 SBS 원종진입니다.